오늘 또 어떤 히든 정보 가져오셨을지 궁금한데요. 오늘은 공개를 해주시나요? 아니면 힌트만 주시나요? 오늘은 예, 막판에 좀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예, 지금 현재 시장에서 뭐 오늘은 대부분 전반적으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전체 섹터의 모든 종목들이 대부분 강세를 보여왔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좀 유독 이러한 단기적인 상승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는 섹터가 바로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폴드, 예, 이러한 관련주입니다. 폴더블 폰 관련주들이 오히려 부품 관련주들이 상승세가 좀 이어갈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뭐 23일까지지만 사전 예약 자체가 워낙 좀 지금 긍정적으로 나오고 결과가 나오고 있고요. 예약 판매 후반이 갈수록 좀 판매 속도가 떨어진다고 함을 고려하더라도 뭐 이동통신사 합계에서 60만 대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지금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급증하는 자급제 물량까지 합하면 충분히 뭐 80만 대까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내다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 초에 갤럭시 S21이죠. 여기에 무려 두 배가 넘을 수 있을 전망을 좀 내다보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일반의 기존의 스마트폰이 점차 폴더블 폰으로 시대가 좀 다시금 변하는 계기가 되는 거 아닌가라고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폴더블 폰 생산 이후에 이렇게 빠르게 판매 속도를 보인 게 처음이기 때문에 지난 작년에 지폴드2를 오픈했을 때 그 팔렸던 거에 비해 무려 10배 넘게 판매가 될 것으로 지금 전망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단기적으로 충분히 상승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는 재료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고요. 거기에 따라서 제가 히든 종목 당연히 준비한 거 바로 이 관련주를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스마트폰 메인 보드라고 할 수 있는데 FPCB입니다. FPCB 휘어지는 PCB 이거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뭐 휴대폰 스마트폰 단말기 부품 및 조립 모듈 자체를 제조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대폰용 부품 조립 생산 시설을 모두 갖추고 있고요. 국내외 유사 업체들 보다 경쟁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특히나 네, 삼성전자 폴더블 폰에 들어가는 필수 부품 예, 힌지가 있는데 힌지가 이 접었다 폈다 하는 요 힌지가 있는데 힌지를 단독적으로 공급하고 있다는 점이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면서 수혜주로서 폴더블 폰이 런칭된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수혜주로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여왔거든요. 아무래도 이러한 상승세가 좀 이어질 거 바로 KH바텍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KH바텍이라는 종목이 시장 자체에서 굉장히 좀 힌지로서 힌지 관련주 혹은 폴더블 폰 관련주로서 시장에서 좀 두각을 많이 낸 종목입니다. 오늘도 10% 가까이 좀 상승 마감을 보였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갤럭시 출시 전까지 이러한 판매량에 대한 기대감, 히트친 작품에 대한 또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좀 살아날 것이다 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단기적인 상승 모멘텀은 쭉 이어지면서 오히려 좀 단기 차익 실현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가 오늘 다크호스 히든 종목으로 KH바텍을 준비해 왔고요. 자세한 매매 전략, 예. 진입 포인트, 청산 포인트까지 잡으시려면 오히려 노란톡 방에서 제가 장 중에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이런 공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도 폴더블폰 관련주들의 시세가 조금 더 이어질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해주신 가운데 관련주 KH바텍을 오늘 공략주로 히든 종목 제시해 주셨는데 오늘도 11%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갈 수 있을지 없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도 많으실 것 같은데 가격대가 자세히는 노란톡방에서 들어오면 알려주시는 건가요? 네, 그럼요. 정확하게 제가 딱 짚고 이 매도 시점까지 딱 잡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H바텍의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전략이나 가격 대응 전략 같은 부분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정확하게 설명드린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참여하셔서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